녀석 정말 대단하군. 나라도 없으면서 이만큼이나 인심을 얻다니. 저 녀석들 대체 어디까지 도망가는 게냐? 술술 배도 고픈데. 민심을 얻은 유비가 장강 건너편에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는 손시가문과 힘을 합친다면 어찌 되겠는가? 오랫동이와 같은 이 궁중이야말로 나의 앞길을 막는 최대의 벽이 될지도 모른다. 숙적인 원수와 반도에서 격돌한 조정은 전력의 차를 전량으로 극복하여 승리를 거두어 하북을 손에 넣었다. 중원을 지배하는 조조는 군인 중에서도 출중한 존재가 돼 있었다. 그 조조가 영웅으로서 인정하는 인물이 있었다. 과거 조조에게 몸을 맡겼던 유비다. 그러나 유비는 아직 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표의 휘하에서 형주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조는 형주로 진군한다. 상대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유비는 도주하기로 한다. 만약 유비가 우와 연기한다면 제 아무리 조조군이라 해도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유비를 물리쳐야 한다. 제갈량은 불쇠툴의 귀재. 반드시 책략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같은 녀석이 도망을 친단 말이냐? 쓸데없이 공격한 결과입니다. 제가 약을 무섭게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여기는 힘으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기하면 아직 측면을 받으실 것입니다. 각계 격파를 우선하여 적의 수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느냐? 그걸 잡수겠다. 진작! 물리쳤다!
합니다. 최대한 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들도 구멍거리지 마라!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쏘길 수는 없다. 우리도 꿈을 거릴 수는 없다. 반운전, 상대를 부탁한다. 죽고 싶어 서두른.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안녕히!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이쪽에 급수를 노릴 것입니다.
기습당을 하고? 역시 내 수준으로 제갈량을 이길 수 없다. 적장! 물리쳤다! 우리도 꾸물거릴 수는 없다! 강한 상대다! 조심해서 공격해라!
짝! 물리쳤다!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은 물러난다!